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치매 실종수색효과 톡톡. 올해 6월부터 치매노인 등 실종사건 발생 시 문자메시지 전송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틀 만에 실종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제공하면서 치매 환자 귀가에 큰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초기 수색에 성과가 없던 경찰이 문자 전송 시작 후 30분 만에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최근 경찰청은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를 통해 70대 치매노인의 실종수색 실효성을 거두면서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치매노인 실종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6년 9,869명이던 실종자는 2019년 12,479명까지 증가했습니다. 문자 전송 의무화는 지난 12월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로 시행됐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치매 환자, 아동 등의 실종 발생 시 즉시 발생 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주민들에게 실종 정보 문자 발송입니다. 치매 실종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치매 실종 사건은 경찰청이나 중앙치매센터로 신고 가능합니다. 치매노인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문자메시지 의무 발송 제도는 사건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디멘시아 뉴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